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재건 임무 중인 한빛 부대가 남수단의 한국식 변호사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수단 최초로 모내기 방식을 적용해 남수단 식량 부족 문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 부대원과 현지 주민들이 벼 시험 재배 모내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줄을 띄우고 손 모내기를 하는데 우리의 70년대 농촌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이번 모내기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벽시품종 3개와 아프리카 벼가 포함된 카파시원 품종 등 총 4개의 품종으로 재배된 이약용 모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한국에서 가져온 비료를 남수단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8개의 경작지 중 4곳에 활용해 병충해에 강한 벽시종자를 선별하고 다가올 9월 첫 벼를 수확하면 남수단 보르시 주민들에게 해당 벽시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남수단 주민들에게 4가지 품종의 벼 수확량이 많은 벽시를 분양해서 남수단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많은 남수단 현지인들이 식량난 해소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어 한빛 부대는 앞으로 8월까지 벼 시험 재배 면적을 1,800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하고 남수단 주민에게 농업 기술도 지속 전수할 예정입니다. This rice we are hoping that it will now be the food that most of the farmers will grow in Jonglei because the environment can provide it because of the flood. This rice can grow in water. 지난 2013년 남수단 재건 임무를 띠고 파병된 한빛 부대는 그동안 공항과 도로 복구 공사는 물론 난민 보호소 확장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이어 식량난 해소에도 한몫하며 남수단의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